안녕하십니까. 안세현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오늘은 히스토리텔링으로 이순신 장군의 독특한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법대로 아주 냉혹하게 부하들을 다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전쟁이 난 장군이 그렇게 냉혹하게만 다뤄갖고는 이순신 장군처럼 23전 23승을 못하죠. 난중일보면 장군께서 120회 정도 이렇게 부하들을 처벌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140회를 부하들을 격려해 주셨다 합니다. 저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통영 충렬사에 가서 군대 생활을 같이 한 동기들하고 이순신 장군 영종 앞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 사진인데 그때 저희를 안내해 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알코올성 위험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이 알코올성 위험이 뭡니까? 이게 술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난중일기를 봤더니 진짜 장군께서 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왜 장군께서 이렇게 술을 좋아하셨냐 알아보니까 이겁니다. 부하들을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군인들 간단합니다. 진급시키든지 포상하는 방법이지만 이순신은 독특한 리더십은요. 회식. 부하 장병들을 술같이 먹는 걸로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합니다. 이 장군께서는 참 후손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신 거예요. 석박사 논문 자료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논문을 준 사람이 특강을 들었는데 난중일기 7년 동안 장군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일이 군사들 훈련시키고 전투 준비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고 두 번째 32%는 뭐냐면 활쏘기입니다. 참 우리 조선속은 활 잘 쏘았지요. 장군께서도 활 잘 쏘시고 근데 재미있는 건 세 번째 많이 시간을 할애한 게 뭐냐면 18%가 뭐겠습니까? 회식입니다. 부하들하고 술 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순신은 혼술은 안 드셨습니다. 병신년 3월 5일 날 전라우수사 이석기가 술과 떡을 가지고 와서 활쏘기 시합하고 한 잔 먹었다. 아주 기분 좋게 쓰셨어요. 제가 이제 한산도 가서 이 한산도 한산정인데 저희가 딱 뒤에 저 활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군께서 이석기 장군하고 같이 술도 먹고 와서 술도 먹고 또 활쏘기에다 다시 술 먹은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석기 장군이 술을 만취해갖고 이순신 장군에서 쭉 뻗었습니다. 진짜 이 난중일기 그대로 대청머리에 쭉 뻗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하하하 우습다라고 이역기 장군이 나고찾게 즐겁게 술을 먹고 이렇게 쭉 뻗었구나. 아주 너그럽습니다. 평소에 엄격하신 이순신 장군인데 아주 술 먹고 실수하고 뻗는 부하들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습니다. 까다로운 장군 같으면 이 부하들이 술 먹고 실수하면 뭐라 그러죠.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은 아주 예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병신년 3월 9일 날은 아침에 이제 우시성을 가는 우라는 그 이제 참모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장군님 제가 아니고 충청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니까 야 자네 일로 와. 야 우리 그 사이 정들었는데 이별주에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술상을 차려갖고 아침부터 다른 데로 발령된 부하들은 마셨는데 문제는 부하가 하도 술을 많이 먹어 쓰러져서 그날 자기 새로운 신임 발령지로 출발을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전라 자수사하고 작별의 술잔을 나누고 또 전라 자수사가 정확히 난중일기에 나온 바에 뭐 대청에 엎어져 잤다고 나옵니다. 그날 장군 스스로도 이제 보면은 견내량인데 가서 부하 이정충하고 술 먹다가 내가 술이 취해서 퍽 꼬꾸라졌다. 하하하. 그러면서 장군 스스로 술 먹다가 부하 앞에 퍽 꼬꾸라집니다.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한 이순신 장군이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아주 독특한 회식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수군 5,480명하고 같이 술 먹는데 그것도 병사들만 먹이는 거 전라우수사, 충청수사와 같이 앉아서 부하들 같이 앉아서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삼도수군 경상, 전라, 충청 전수군에게 1,080동 항아리로 1,080동의 술을 먹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저거 얼마 전에 제가 화담숙 가서 이렇게 항아리가 많이 쓴 건데 저거 여러분 보십시오. 저 항아리 몇 개인지 알면 60개입니다. 저 항아리보다 20배 이상 많은 술을 옛날에 항아리가 컸을 거예요. 그걸 수군 왕창 먹인 겁니다. 근데 격군이면 제일 많이 고생하잖아요. 노조는 제일 많이 고생하는 병사들한테 740명에게 회식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사들하고 술 먹고 오리 이혼이 되려면 명재상입니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까지 하셨고 최찰사를 하셨어요. 최찰사는 전쟁을 총괄하는 남바투맹입니다. 근데 이 오리 이혼이 대감이 이렇게 이제 조선
수군을 시찰하러 남해안에 오셨거든요. 일장 훈시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순재 장군이 이원익대 가면 소매를 쫙 들으면서 아, 대감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조선 수군의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딱 그러는 거니까 이원익 대감이 사기 진작시켜서는 훈시했잖아. 그거 갖고 됩니까? 제가 술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왕께서 우리 수군한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너들이 열심히 싸우니까 이 왕께서 나를 통해서 술을 하셨다고. 그 말을 이렇게 보니까 이혼익 대감들이가 말 되거든요. 아,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면서 가서 수군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장군이 앞에 계시다. 야, 이거 봐, 너들 말이야. 너희들이 열심히 잘 싸우니까 상관께서 이 치체사를 통해서 술을 내리셨냐. 마음껏 마셨는데. 조선 수군들이 와와 아, 군인들은 신이 나고 사기가 진작돼야지 잘 싸웁니다. 제가 또 회식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일본 가서 들었습니다. 그 나고야 옆에 이렇게 하면 아이치현이 있는데 거기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방문을 했더니 도요타 자동차 경영진이 겁니다. 옛날에는 도요타 자동차에서 회식 문화가 활발했대요. 근로자들이 막 퇴근하고 술 많이 먹었대요. 동료들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회식 문화가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싹 올라가더래요. 도요타 자동차 좋아했대요. 경영진이. 근데 조금 되니까 다시 생산성이 떨어지더래요. 그 이상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땡 하면 칼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모르고 소통을 평소에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업무 분업이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아 적절한 회식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공장 옆에서 간단히 맥주 먹을 수 있는 카페를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오늘 하시는 모든 일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푸십시오. 이거 영어가 아닙니다.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